유튜브 바이브스쿨 성경이 보인다 두 번째 시간입니다. 네, 오늘은 개인 성경 연구 10단계를 배워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예전에 세미나를 인도한 적이 있습니다. 컨텐츠로. 그리고 그 마지막 시간에 어떤 분이 손을 들어서 이런 질문을 하더라고요. 그 목사님, 이 성경 해석학을 우리 평신도인, 일반 성도인 우리가 꼭 배워야 됩니까? 마지막 시간에 그런 질문을 하더라고요. 다 배워놓고. 아마 이제 성경 해석법을 배우는 게 익숙지 않은 일이라서 그래서 중간중간에 그런 생각이 들 수도 있는데, 오늘은 성경 해석학을 왜 배워야 되는지 그런 것들을 좀 찾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 게 해산물의 원리입니다. 해산물의 원리가 뭐냐면 제가 지어낸 말인데, 해석은 모두 다 시대의 산물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시대의 범주를 벗어나지 못한다는 거예요. 해석이나 해석자가. 이게 이제 무슨 말이냐 하면, 좀 예를 들겠습니다. 지금 보고 있는 본문은 창세기 21장에 대한 바울의 해석입니다. 바울이 창세기 21장의 말씀을 가져와서 자기가 해석해서 이걸 다시 풀어주고 있는 그런 본문인데, 갈라디아서 말씀인데, 여기서 내용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창세기 21장을 해석하는 바울의 방식입니다. 이것은 비유니, 근데 이 비유라는 말이 헬라어로 보면은 알레고리라는 말입니다. 바울은 알레고리라는 방식을 통해서 창세기 21장을 해석해 줬다는 거예요. 당시의 독자들에게. 그런데 이 알레고리 방식은 오늘날 현대 해석학에 있어서는 되게 비추하는 그런 해석 방법입니다. 왜냐하면 되게 영적인, 또 이거는 해석하는 사람에 따라서 결론이 어디로 흘러버릴지 모르는 그런 영적인 해석 방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예를 들면, 이것은 창세기 15장 말씀인데, 이 본문에서는 바울은 문자적인 해석 방식을 사용합니다. 그래서 창세기 말씀에 자손들이라고 하지 않고 자손이라고 했다. 그래서 이것은 단수형을 썼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것이다. 뭐 여러분들이 좀 잘 알 만한 그런 내용인데, 어쨌든 중요한 건 여기서는 바울은 문자적으로 해석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이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나타나게 된 바울의 해석 방법이, 바로 바울은 두 가지 해석법을 쓰는데, 첫 번째가 알레고리 해석, 두 번째가 문자적 해석을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두 가지 다가 현대 성서학에서 이 두 가지 다 비추하는 그런 성경 해석 방법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바울이 틀렸느냐? 이게 신명기 6장 7, 9절 말씀인데, 이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말씀을 강론하라. 그런데 그때 당시에는 그 율법을 엄격하게 지키는 것에 대해서 중요하게 생각했던 시대였기 때문에 이 말씀을 그대로 문자적으로 지켰습니다. 랍비들이. 그래서 누울 때 말씀을 암송하고, 또 아침에 일어날 때 말씀을 암송하고, 이제 그런 일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시대 당시 사람들이, 히브리인들이 성경을 읽고 해석할 때 문자적으로 혹은 알레고리 방식으로 그 성경을 해석을, 구약 성경을 해석했다는 겁니다. 바울도 그 범주 안에 들어 있었고. 그래서 결국 바뀐 것은 성경 해석 방법이 바뀐 게 아니에요. 바울은 성경 해석 방법이 아니라 이전에는 예수님을 만나지 못할 때 성경을 보던 눈과 부활하신 예수님을 다메섹 도상에서 만나고 난 이후에 성경을 보는 눈이 달라진 거예요. 그래서 그 해석 방식이 이제 그 눈 때문에 모든 것이 다 예수님을 향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사실 중요한 것은 해석 방법을 우리가 왜 배워야 하냐 하면, 우리 현대인들에게 적절한 해석 방법이 있다는 거예요. 르네상스 이후에 시대가 굉장히 많이 발전, 변화, 개혁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지금 어떤 시대를 살고 있냐면, 우주선을 달에 보내는 그런 시대를 살고 있어요. 얼마나 과학기술 문명이 발달했는지. 그리고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도시, 서울입니다. 얼마나 많이 현대화가 된 도시 속에 살고 있습니까? 이런 이 현대인들이 2000년 전에 고대인들이 사용했던 문자적 해석 방식이나 아니면 알레고리 해석 방식으로 성경을 해석하는 것은 우리에게 맞지 않는 거예요. 적절하지 않은 겁니다. 우리에게 설득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해석학 자체가 진리는 아니지만, 현대를 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보다 풍성하고 지혜로운 신앙생활을 위해서 시대에 맞는 적절한 해석법을 배워야, 이제 이것 때문에 우리가 배우는 거예요. 성경 해석학을 배우는 이유가, 우리가 문자적인 해석 방식이나 영적인 해석 방식으로는 우리가 성경을 읽고 해석하고 할 때 우리가 감동을 받거나 설득을 받거나 누구를 설득시킬 때, 혹은 설교를 할 때나 설교를 이해할 때나 그런 해석 방식으로 사용하면은
우리의 정서에 적절하지 않은 겁니다. 자, 다시 한번 또 정리를 해보면, 중세 천년 기간에 놓인 스콜라 철학이라고 해서 되게 사변적인, 바늘 위에 뭐 천사가 몇명 올라가느냐, 뭐 그런 걸 논했던 사변적이고 추상적인 해석하기 풍미했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리고 16에서 18세기에서는 그 교리시다. 이때는 종교개혁의 시대죠. 종교개혁이 일어나고 난 이후에 성경 해석 방법이 완전히 바뀐 게 아니에요. 스타일은 바뀌지 않았어요. 스콜라 철학의 사변적이고 추상적인 그런 방식을 가져다가, 그러나 바뀐 눈으로 성경을 해석했던 게 16에서 18세기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교리신학. 교리신학이라고 하면 뭐 하나님 위대하십니다. 왜 위대하신지 이렇게 논리적으로 쭉, 사변적으로 쭉 설명하는 그런 방식입니다. 근데 19세기 들어서는 이제 과학기술 혁명의 발달과 뭐 고고학의 발전, 다방면에 일들이 일어나다 보니까 19세기 사람들은 실증주의적인 방식으로 생각이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실증주의적인 방식이란 중요한 건 팩트. 반복되는 실험을 통해서 언제든지 변하지 않는 실험 결과가 나오는 게 그게 팩트인 거예요. 그래서 그 변치 않는 진실, 그 팩트. 그 팩트를 이제 진실로 받아들이는 그런 시대를 살고 있기 때문에 19세기 사람들에게 성경을 해석할 때 중요한 건 이제 역사주의적인 해석 방식이 중요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이걸 필두로 해서 이제 이후로 20세기, 21세기 들어가면서 성경을 연구할 때 역사적인 배경, 그다음에 성경 글이잖아요? 글이 가지고 있는 문법적인 특징, 그리고 글이라는 것은 이야기나 시나 이런 형태로 쌓여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은 문학이라고 하죠. 그래서 성경의 문학적인 특징, 역사적, 문법적, 문학적인 방식으로 성경을 해석해 가기 시작했던 게 19세기, 20세기, 21세기,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의 해석 방법의 특징입니다. 근데 결국 이러한 해석 방법의 특징들은 결국 무엇을 얻고자 하는 것이냐 하면, 본래 성경이 말하고자 했던 것은 무엇인가?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 현대인들이 관심을 가지고 연구하기 시작한 목적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전에 올렸던 컨텐츠가 바로 이제 마무리되었는데, 바로 성경을 여행하다. 이 컨텐츠가 바로 성경의 역사적 배경을 포괄적으로 이렇게 다뤄보는 그런 시간이고요. 지금 우리가 배우려고 하는 이 개인성경 10단계는 성경의 문법적, 문학적, 특별히 이제 문학적인 성경의 문학성을 중요하게 생각하면서 성경을 연구하는 그런 방식입니다. 교회 가면은 목사님들이 성경 강의를 하잖아요. 성경 본문을 쭉 풀어가지고 성경에 있는 내용이 무엇인지를 설명해 줍니다. 근데 사실은 그러한 이제 성경주의 방식도 제가 지금 방금 말씀드린 그 현대 해석학, 역사, 문법, 문학 이용해서 그런 이제 설명들을 해 가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성도들이 이러한 성경 해석 방법에 익숙지 않다 보니까,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다 보니까, 설교자나 가르쳐 주는 사람에게 의존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도들 스스로가 이걸 할줄 모르니까 성경을 사용할 줄 모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중요한 건 우리 성도들도 아주 기본적인 성경 해석학의 특징들을 배워두면 본인 스스로가 일상 속에서 성경을 활용할 수 있고, 또 묵상하고 적용할 수 있게, 잘 사용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결국 이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이유가 있는데, 이 해석학을 배워야 된 이유가 바로 건강하고 안전한 성경 해석 공동체를 만들기 위함입니다. 교회라는 것은 해석 공동체, 해석 공동체. 예를 들어서 교회라는 것은 모였을 때 우리가 예배를 드리죠. 예배를 드렸을 때 핵심은 말씀 듣는 거 아닙니까? 그 말씀을 전파하는 것도 사실 성경 해석을 하는 과정이죠. 그리고 그 설교가 끝나고 난 이후에 소그룹으로 모일 때도 말씀을 나누잖아요. 그 결국 성도들도 성경을 해석을 하는 겁니다. 어떤 방식으로. 그런데 이 해석 방식이 통일되어 있지 않을 때 문제가 발생하게 되는 거예요. 뭐 말씀을 나눌 때 누구는 문자적으로 해석하고, 또 누구는 알레고리를 해석하고, 누구는 현대 해석학으로 해석을 하며 서로 전혀 다른 이상한 느낌들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교회는 해석 공동체이기 때문에 모두가 동의하고 모두가 설득될 수 있는 안전하고 건강한 성경 해석 방법이 필요한 거예요. 그게 바로 이제 이 현대인들에게 맞는 이 역사, 문법, 문학적인 방식으로 성경을 해석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가지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가 이 성경 말씀을 우리끼리만 사용하고 말게 아니거든요. 우리 교회 밖의 사람들에게도 우리가 이 하나님 말씀을 전파하고 설득하고 설명해야 되는 겁니다. 근데 그럴 때 문자적인 방식이나 알레고리 방식으로 할 것이냐?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교회 밖의 사람들도 현대인들이기 때문에 그들도 그들이 설득되는 포인트가 있어요.
그래서 개인성경 10단계를 배워야 하는 이유는 그 자체가 진리이기 때문이 아니라 목회적이고 선교적이고 공동체적인 이유 때문임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보다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하면 성경 해석 방법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해석자가 중요해지는 거예요. 앞에서 얘기를 했듯이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기 전과 후가 바뀌었죠. 그것 때문에 해석 방법은 똑같았지만 성경을 봤을 때 예수님이라는 결론을 내릴 수가 예수님이라는 설명으로 갈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전에 앞서서 우리가 먼저 올바른 해석자로서 우리가 가져야 할 중요한 관점이 있어요. 그 바로 성경이 가지고 있는 고유의 관점. 성경은 무엇을 말하고자 하는 책이냐? 첫 번째가 하나님의 선교, 두 번째가 예수 그리스도 중심, 세 번째가 교회의 실현, 네 번째가 성도의 삶. 첫 번째 하나님의 선교라는 것은 하나님이 세상을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창조하시고 인간이 타락했지만 끝까지 구속해 가시고 구속을 완성해 가시는 분이신데 이것에 관한 이야기를 기록한 책이 성경이라는 겁니다. 두 번째 중요한 초점은 그리스도 중심이에요. 우리가 신약 성경을 읽을 때는 늘 예수님을 잘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구약 성경에서는 예수님이 안 나오잖아요. 그러면 구약 성경에서는 예수님을 발견하지 못합니까? 그렇지 않죠. 뭐 율법이나 할례나 성전이나 이런 구약적인 맥락에서의 그런 이야기들이 있지만 그것이 가지고 있는 본질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바로 이러한 포인트를 기억하는 거예요. 성경은 늘 그리스도로 끝난다. 그리스도를 향해 있다. 그리스도 중심성. 그것이 이제 두 번째 성경이 가지고 있는 초점이고 세 번째 초점은 성경은 교회에 관심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리켜서 제사장 나라요 거룩한 백성이다. 우리를 가리켜서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다. 그러니까 성경에서는 결국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방식으로 세상에 드러나냐면 하나님 나라 공동체, 그러니까 교회, 이스라엘 백성 이런 식으로 드러나게 된다는 겁니다. 집단으로 드러나게 된다는 거예요. 이런 것에 대해서 성경은 아주 무한한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성도의 각 개인의 거룩한 삶에 대해서도 관심이 많습니다. 너희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켜라. 그래서 성경이 가지고 있는 이 본래의 네 가지의 관점, 하나님의 통치, 그리고 그리스도의 중심, 그리고 교회로 나타남, 그리고 성도의 거룩한 삶. 성경은 이 네 가지 범주 안에, 성경의 관점은 네 가지 범주 안에 다 들어있다는 겁니다. 어떤 성경을 해석하더라도, 어떤 식으로 성경을 해석하더라도 우리가 신앙을 가지고 있는 한 이 네 개의 범주를 벗어나지 않는다라는 대전제가 있고 그 다음에 성경 해석 방법을 사용하는 이유는 우리를 설득하고 감동을 주고 또 선교적인 목적, 교회적인 목적, 목회적인 목적 때문에 이것을 한다. 그래서 이 대전제와 이 기술적인 부분이 잘 만나게 되면 우리가 성경을 아주 유용하게 잘 활용하고 사용해서 우리 신앙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걸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해석의 목적은 새로운 것을 발견하기 위함이 아니라 처음 받은 은혜를 더욱 공고히 하기 위함이다. 자, 그러면 다음 시간부터는 개인 성경 연구 방법을 실제적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차근차근 1단계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